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삶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양 호스피스 메트로 병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 격려하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을 간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가족들 위에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도록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모하여 영원히 성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무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다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해서 마음에 고뇌하고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 조용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오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부정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함을 둔 모든 죄들을 주님 거두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사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께서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정하게 하시고 은혜를 은입혀 주시옵소서. 잠시 2, 3분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조용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찬송.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현하 구주희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속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오늘도 이민족 위에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마다 그리고 주어진 장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 메트로 병동 위에 환우들과 귀한 종사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오니 주께서 하감하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서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울적하고 우울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심령 속에 가까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뇌하는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며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상에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격려하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며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병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가족들 위해 주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동에서 수고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섬김과 사랑으로 살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렸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그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친히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국 병동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주셔서 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예, 주부에 나왔으니까요.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잡힌 바 된 것을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예전에 제가 이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사무실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각자의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이 차 쓸 때가 있습니다. 좀 쓰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를 더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에 가득하니까 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더 이상 그곳에 쓰레기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갑자기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전국 이 산들 중에서 산에서 이런 뇌근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 이런 계통에 마비가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곳에서는 여기 지금 부관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가장 많이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그 주요 원인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이 심장이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것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어디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버리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정신속에 있었던 그 스트레스가 버리지 않아요. 가득 차 있으니까 오바산트가 돼가지고 터지는 것이죠. 그 어디로? 정신세계에서 마음의 이 육신의 세계로 돌아와서 그 육신의 세계에서 터지는 것이 뇌 쪽이요 심장 쪽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동물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 어린아이 막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동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어제도 우리 손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막 울어요. 뭐 해서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뭐 배가 고픈지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을 쓰고 우는 건 뭐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속에 있던 감정이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가슴에 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만 여자들이 우라치라는 거 있다. 희마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별로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니까 여자들한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마디 했다는 꿀밤 맞으니까 아예 말을 못합니다만 예전에는 여자들이 심화증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쌓이죠. 시어머니한테 쌓이죠. 남편한테 쌓이죠. 자식들한테 쌓이죠. 한 가족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디 이걸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거의 터지는 것이 바로 심화증.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죠? 우울하게 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의 우울증은 거의 어디서 오느냐? 버리지 않기 때문에. 뭘?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병든 것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가 뭘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뭐 때문에 그 걱정하죠?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걱정이 있어요. 뭐 때문에 걱정해? 돈이 없어서 그렇죠.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돈이죠. 자식들 때문에 그렇죠. 남편 때문에 그렇죠. 아내 때문에 그렇죠. 뭔가 근심하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뭐예요? 극대화되게 되면 사람이 우울하게 돼요. 어느 때 우울증이 제일 많이 온 줄 압니까? 40대에서 50대 가장. 왜 그럴까요? 그때가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부족한 것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우지 않으면 자기가 뭐예요? 망가지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려 있는 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많이 봐요. 아무리 가서 상담을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대답을 해요. 집사님.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근심 다 버리세요. 네, 대답을 하죠. 돌아서면요? 네. 또다시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견디지 못해요. 결국은 가서 계속 그런 상담을 해주다 보면 집사님 비워야 됩니다. 그 얼마 진리를 깨달았든지 놔요, 그때 이제. 네? 남편 문제에 대해서 놔요. 돈 문제에 대해서 놔요. 자녀 막 큰 거 놔요. 그러면 그분이 치유가 돼요. 새로운 삶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어요. 교인들 상대했죠. 그분들을 그런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럼 목회자들은 어떠느냐? 목회자들도 이런 것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설교는 잘하지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는 돌아서면 어때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갖다 부흥시킬까? 교인들을 어떻게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건 뭐예요? 다 그분께 뭐예요? 맡기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부여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겠다고 한 것이 주님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습니까? 나아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단상에 글도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멍때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멍때리기. 그 멍때리기 들어보셨어요? 멍때리기 들어보셨냐 말이에요. 그 멍때리기 뭐냐면은 수원에서도 있었고 저 한강에서도 있고 작년에 멍때리기에 1등한 사람이 60분 있었어요. 멍때리기 멍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기에는 목사님들 참석하고 수녀님들도 참석했는데 1등 못했어요. 9살짜리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작년에 1등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60분인가 70분인가 멍한 상태로 멍한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청소하는 것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그것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아, 나 정도 되면 그거에 가면 1등 할 수 있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멍하니 5분을 넘기기 힘들어요. 왜? 그만큼 많은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요즘요. 정보가 들어오면 어떠죠? 그게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주는 것보다도 고통을 주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뉴스를 틀어보면 보통 45분 정도 KBS 같은데 그러죠?
그 45분 동안 뉴스가 한 30개 정도 바뀌어집니다. 제목이. 그런데 그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갖다가 참 감동적인 뉴스가 몇이나 돼요? 보세요.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아픔지 저 자식 말이야. 저런 놈이 있어요. 아 저런 못된 예? 이번에도 그 섬마을에 여선생님 추행 성폭행한 그런 남자들 보세요. 어떤 분은 말이죠. 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쌍스러운 욕도 그런 쌍스러운 욕이 없어요. 마땅히 그래야 되죠. 순전히 그런 내용으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수도 없이 멍 때리기라고 하는 건 그런 수 없는 정보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멍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멍 때리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멍하게. 아무것도 생각 않고 이 정신 상태를 비워두는 거예요. 청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일을 하면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멍 때리기를 해야 돼요. 머리를 비워야 된다고. 그래야 새로운 발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키워보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응? 계란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는 어떻게 해서 나를 낳았어? 그러면요. 아, 배꼽에서 낳았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세계라고 하는 건 상상이 매우 큽니다. 어른이 될수록 뭐예요? 좁아져요. 왜 그럴까요? 많은 그 이 양의 나쁜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는 다른 것이라고. 다른 것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여기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그랬는 거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 잃어버리고 있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잃어버리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고상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어 성경은 뭐라고 여기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똥으로 되어 있어요. 똥. 모든 것을 뭘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제가 한 십몇 년 전입니다. 자, 여의도 그 63빌딩에 가니까 음식 되게 비싸더라고요. 십몇만 원짜리, 한 사람에 십몇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어요. 그 양식, 무슨,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안 먹으면 음식이 뭐 굉장히 많죠. 다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6.25 세대들은요, 보는 거 조금만 맛있는 게 있으면 쫙쫙 사갖고 먹거든요.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는데, 자, 그런 음식을 먹고 와가지고, 다음날 화장실 갔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젯밤에 그렇게 음식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 그것을 보면 야 아깝다 그래요? 아유 이거 아까워서 또 먹겠어. 그 사람 아마 하나도 없어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욕구들 이런 이 모든 영화들, 지식들, 건강, 재물, 이런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똥처럼 먹어버렸다. 버렸다 그 말. 깨끗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자기가 막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버려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병상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병상에 그 병이 내가 병에 걸릴, 저도 병에 걸릴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은 건강한 몸이지만은, 다 나도 이 시트에, 예?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이 봉사하면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도. 목요일 날 와서 하는데, 항상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곳에 안 누울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나도 누워요. 아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 병들의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가 스트레스 버리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지어 있다가 손 놓고 가는 사람 봤어요. 한 40년 전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 서대문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임종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서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이 그 이제 이렇게 수의를 이렇게 입히려고 이제 전부 정리를 하는데 이불 속에 이불을 갖다 이렇게 분이 이제 누워 계시는 건데 이제 여름이었는데 이불을 딱 들쳤어요. 이불 밑에 뭐가 있어요?
두 분이 차곡차곡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들, 딸들이 다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막 눈물다가 돈 보이니까 서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 서로 그걸 가지려고. 어머니, 아버지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그걸 갖다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아무 얘기도 않고 말이죠. 그게 사람이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땐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것들이 쌓여서 있어서 그것이 스트레스 쌓이고 그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아요. 놓질 않아요. 그것이면 뭐가 살 것처럼 생각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놔야 되는 거예요. 놔야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을 때, 정신세계에 자유함이 있을 때 어떤 줄 알아요? 몸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 포로 속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메시지를 줘도 사람들은 당신 그렇게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언제 깨달아요? 여기서도 저도 오기 온 지가 굉장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발마사지 해주고 다 이렇게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수도 없는 사람들 봤어요. 근데 뭐예요? 놓는 사람과 놓지 못한 사람과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놔야 된다. 우리는 멍 때리기를 좀 해야 돼. 간병하시는 분들도 막 보게 되면 막 어쩔 수 없어서 한다.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요. 내가 뭐 때문에 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해야 돼. 그분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같은 일을 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질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논 사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거하고 그것을 놓고 한 사람을 섬기는 사랑과 헌신을 하는 사람하고 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게임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버릴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목적을 뒀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뭐예요? 친히 비워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 걸어가는 이 길은 굉장히 가볍고 쉬운 길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물질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명예에 관심 두지 않았어요. 출세에 관심 두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건강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신 것이지 이 세상에 출세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엉뚱한 생각. 뭐예요? 세상에 출세하려고.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예수님은 왕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제일 높은 신하가 좌우정되고 우정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출세하려고 교회 다닌 사람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놔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죠. 공중에 나는 새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먹여주셔요. 귤에 핀 꽃을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그 영상에 꽃들을 요즘 계속 담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하나하나가 예뻐요. 그런데 꽃들이 보세요. 사람처럼. 야, 어떻게 멋있게 입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꽃들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라고 그런 거예요.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정신 속에 뭐를 갖다가 번뇌하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로 완전히 쌓여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쓰러지기 직전입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놔버리세요. 그 끈을 놔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습니다. 삶이 질이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 버려야 산다고 하는 이 진리, 끈을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욱 좋아 미는 거예요. 그걸 놔버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기쁨과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의 종들을 지금 찾아오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고뇌하고 번뇌하고 또 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병간호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저들에게 마음속에 한없는 질 높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귀한 가족들 위에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잘 섬기며 간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기 전에 제가 그 단상을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멍 때리기, 비워야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컴퓨터 하드 용량이 2기가 3기가였을 때 문서를 조금만 저장해도 잘 돌아가지 않아 아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컴퓨터가 늘어터지면 아들이 와서 불필요한 문서를 삭제하거나 용량이 더 큰 하드를 교체해줍니다. 얼마 전에도 컴퓨터가 군뱅이가 됐다 했더니 새로 나온 거라며 삼성 회사 제품 SSD 750, 120기가를 설치해줘 지금은 쌩쌩 잘 돌아갑니다. 외지간한 문서나 영화 파일을 다운받으려면 용량이 커야 하며 또 하드에 담겨진 잡다한 것들이 많으면 다운받을 수도 없고 또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는 벅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22일 지난해입니다. 한강 고수부지에 멍때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엔 초등학생 김지연 양이 1등을 했는데 멍한 상태로 70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직자들이나 어른들이 우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밖의 어린이들이 선두권을 다 차지했다고 합니다. 멍 때리다는 멍하다의 어근과 낮잠을 때리다 등으로 흔히 일상에 쓰이는 속어 때리다를 붙여 만든 단어로 정신 나간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를 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데이드리밍 혹은 스웨이아웃, 중국에서는 파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명상과 같이 생각해서 수도하는 분들이나 성직자들이 잘할 것이라 얘기지만 멍때리기는 분명 다릅니다. 명상은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정신훈련 과정이자 자신의 감각과 생각의 순간적 몰입입니다. 반면에 멍때리기는 목적이 없이 순전히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멍때리기를 할 때도 뇌파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멍한 상태는 뇌 속에 있는 잡다한 것이 다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내 휴면 상태 후에는 삶의 윤활유가 된다고 합니다. 법정은 텅 빈 충만에서 방거사의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탐욕 없는 것이 진정한 보시오, 어리석음 없는 것이 진정한 좌선이오, 성내지 않음이 진정한 지계요, 잡념 없이 없음이 진정한 구도다라고 했고 성자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하면서 잡다한 것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누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미 일찍 이분들은 멍때리기 비법을 한 거죠.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박종근 목사가 인도해 주셨습니다.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드린 후에 환우분들이나 가족들 중에 기도받으실 분들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안수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섬기는 간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메트로 병원 의사, 간호사,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상담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412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이사네.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환우분들과 섬기는 귀한 간병인들과 이 병원의 스태프진들 위에 그리고 한국 모든 병원들 위에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이제로 영원히